아목동아, 데니보이죠. 이 노래는 아일랜드 영국 미녀로서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아목동아 원곡보다도 실 오스틴이라는 이 색스폰 연주자가 데니 보이를 불어서 색스폰의 로망 그리고 색스폰의 졸업식곡이 바로 이 아목동아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것은 색스폰 연주곡이 아니라 이 데니 보이의 원곡을 연습을 할 것입니다. 이 아목동아를 보면은 자, 아일랜드 민요. 여기 샵이 두 개가 붙었어요. 우리가 항상 연주를 할 때에는 이 조성이, 이 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끝나는 음이 무엇으로 끝났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레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 레는 다, 라, 시, 디. 그래서 디 메이저, 라 장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여기 보면은 파와 도. 에 해당하는 음은 반음을 올려라. 파샵은 2번. 자, 파샵은 여기 있죠? 여기 파, 여기도 파, 이렇게 파가 나오는데, 이런 파는 다 2번을 잡아라. 그리고 여기 고음에서 요파 있죠? 얘도 2번. 그러면, 도는, 자, 여기 있죠? 시작음. 도. 어딨나, 라시, 또, 여기, 도. 이 아래 또는 1, 2, 3번입니다. 1, 2, 3번. 이것을, 도는 오픈이죠. 도샵으로 시작을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옥타브 도. 얘는 1, 2번입니다. 1, 2번. 자, 1, 2, 3번을 눌러도 되지만, 1, 2번하고 자, 비교를 해볼게요. 1, 2번은 그냥 일단 도. 도샵. 반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1, 2, 3번을 누르면은 이 소리가 훨씬 레에 가까워요. 요 3번 밸브 슬라이드를 많이 빼야 돼요. 불편해요. 그래서 요 아래 또는 1, 2, 3번을 누르고 요 위에 또 요거는 1, 2번을 누른다. 꼭 기억하시고. 대신 이 파는 여기 파나 옥타브 파나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우리 옛날 향수에 많이 젖어 있는 노래죠. 우리 회원님들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 들은. 근데 이 노래가 연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공부할 게참 많습니다. 이 노래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 숨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아목동들의 피리 소리 들은 숨을 쉬면은 노래가 조금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숨을 길게 하는 건 뭐죠? 연습을 해서 폐활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호흡을 나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일단 도레미파 여기까지 하고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끊어서 하면은 자 일단 우리가 도샵을 내야 되는데 이 도샵이 트럼펫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렇게 3번 밸브를 이렇게 빼거나 1번 밸브를 이렇게 빼는 거를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거. 이것은 뭐죠? 음정을 요 3번,
3번 음정을 낮출 때는 이걸 빼는 거고, 1번 음정을 낮출 때는 얘를 빼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요거, 어이구, 요게 튜닝 슬라이드입니다. 요 튜닝 슬라이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거, 이렇게 국제표준 440에 맞춰놓고, 요 3번, 그러니까 3번이 뭐죠? 이게 다 눌렀을 때, 1, 2, 3번 눌렀을 때, 아니면 3번 눌렀을 때, 요게 뭐죠? 도샵이나 레, 레가 높을 때는 얘를 빼주는 겁니다, 레. 그래서 우리 트럼펫이 도샵하고 레가 높아요. 근데 요쪽은 뭐죠? 파. 파의 음정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새끼, 아니, 엄지손가락 거는 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 3번, 요거. 그런데 내가 지금 취미를 하고 이거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 음정까지 생각하기 싫다 하시면은 안 움직여도 돼요. 이거 움직이다 보면 막 허틀어지겠죠. 그래서 도레미 파샵 도샵 요 연속 그래서 여기를 아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는 거예요. 편의상 도레미파 숨쉬고 미파 8분음표 진행. 그런데 연주를 할 때는 연습은 그렇게 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다 숨 안 쉬고 숨 어떻게 쉬어야 돼요? 많이 쉬어야죠. 이렇게 마무리. 항상 여기 짧은 박자 있죠? 이런 음들은 작아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똑같은 멜로디인데 여기 보면 여기하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는 여기서 혀를 대야 되고 여기는 혀를 대지 않고 그냥 슬라로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립슬라가 완벽하지 않으면은 여기다 혀를 대고 연습이 되면은 다 슬라로 가라 이겁니다. 자 일단 혀를 대볼게요. 혀를 대면 요 뒤에가 편해집니다. 되고 립슬라죠. 그리고 숨이 정 안 된다 했을 때는 요거를 불고 숨을 쉬면 된다 요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여기죠. 이제 레파솔라시라파미파미. 자, 여기는 혀를 안 대고 그냥 지나갑니다. 요 활줄, 요거 있죠? 이렇게 된 거. 요거, 요런 거를 활줄이라고 그러거든요. 요렇게 들어있는 요 안에는 혀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안 대고
첫음만 텅잉을 하고 운지만 한다. 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살짝살짝 밀어준다. 작아진다, 요거.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똑같죠? 이번에는 여기 립슬라로 한다. 여기는 텅잉을 하고, 여기는 립슬라. 그다음에 여기도 맨 첫음만 텅잉을 하고 슬라로 간다. 그다음, 자, 여기는 지금 이 부분 전체적으로는 중저음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라시도레 올라가요. 자, 그러면 여기가 가장 소리 내기 쉬운 부분이래야 돼요. 라시도레. 여기 또 보면은 혀를 딱 대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라시도레 슬라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혀를 안 댑니다. 자, 혀를 대고 안 대고 해봐서 잘 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라시도레 혀를 대보겠습니다. 자, 여기 라시도레도 여기 앞에 도가 나오고 나왔죠. 이럴 때 반드시 텅잉을 한다. 그래서 라리라레라 텅잉 끌고 간다. 그다음 여기서는 같은 느낌이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혀를 대지 않고 그냥 끌고 갑니다. 슬러로 라에만 혀를 대고. 훨씬 부드럽죠?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이 리듬에 이 가락을 얹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음의 길고 짧음에 음의 높낮이. 그래서 음악이 탄생한다. 여기에 뭐죠? 음악의 3요소는 리듬, 가락, 화성. 리듬은 반박자, 반박자, 한 박자, 반. 이거를 도레미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가라. 여기다가 뭐죠? 레 도니까 도미솔 레파라 이렇게 음을 얹어주면은 그게 화성. 그래서 음악의 3요소는 리듬, 가락, 화음이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텅잉, 여기는 슬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 랄, 나 항상 오 파샵이 나와요. 이 높은 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랄랄라 파 랄랄라 파 힘주지 마시고 파. 힘주면 이렇게 탁 해요. 그냥
낫다 흘러가지고 다다다다 이게 힘들다 그러면 라시 도샵 레미파 아 이게 더 힘들 수도 있죠. 아니면 라 레미파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이 편한 거 걸쳐 올라가는 거 아니면 라레미파 세 가지 중에서 편한 거 음악 표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혀를 대라 말아라 본인이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으면 혀를 안 대는 것이고 내가 강하게 이걸 강조하고 싶다면 혀를 세게 아니면 부드럽게 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랄랄라파미 똑같은 음이 이렇게 나올 때에는 반드시 텅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랄랄라파 앞부대로 그 다음 마지막 여기도 도레미파 여기까지 하고 요거 따로 끊어 쓰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슬러링을 하시든지 일단 여기랑 똑같죠? 여기 혀를 댄다 혀를 대고 아니면은 마무리 미래 시도래 천천히 그래서 이 노래는 반주가 있으면 뭐 더 좋겠지만 우리 야에나 이렇게 뭐 즉흥 연주를 해야 될 때 아주 분위기 잡을 수 있을 때 이어서 내 마음대로 이 리듬 음을 갖고 노르면 리듬 음의 길고 짧음을 해주면은 훨씬 큰 박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끝날 때는 반드시 멋있게 끝나야 돼요. 자, 한 번에 마무리. 이렇게 작아지고 자 이렇게 해서 데니모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즐겁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